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욕 시장이 또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뭐 어제 뭐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희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아, 이거 미국 시장 이제 불을 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근데 하여튼 지난 6개월을 보면요. 한국 증시가 이상하게 힘을 못 쓰네요. 그러니까요. 주요 22개국 중에 보면 지금 최하위권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게요. 지난 6개월 동안 -6.57이고요.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코스피 지금 7% 하락하는 동안 미국 S&P 500 같은 건 3% 이상 그러니까, 이제 올랐거든요. 상승했습니다. 그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 장이 좋으면 우리 장에는 어떻게 영향이면 옛날에는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락폭을 줄이는 정도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이끌고 있는 미국 장세에 올라타야 되는데 네.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뭐 세 가지로 지금 보이는데요. 뭘까요?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죠. 공급망, 뭐 병목 현상 등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중심 경제인데 원자재값 급등하니까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요거는 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빠르게 금리 인상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대출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 줄이는 거거든요. 그쵸. 이 악영향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긴축 강도가 올라가면은 뭐 투자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부터 먼저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한국 거를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테이퍼링 한다,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러지만 굉장히 지금 뜸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 정책 변화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유동성을 건드리면. 이게 영향이 있다는 게 지금 사실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요번에 우리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GDP 나왔죠. GDP 나왔는데 0.3이에요. 네. 안 좋게 별로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지니까 사실 이게 0.6 후반대가 나와줘야 됐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뭐 민간 소비가 지금 기여도가 -0.1%예요. 전월에는 +1.6%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도 지금 줄어들고 투자도 지금 -0.6%로 갔고 지금 순수출은 이제 좀 0.8%로 지금 올라갔습니다만 그거는 수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뭐 디커플링 되고 있는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게 이제 더욱더 뭐 간극을 넓히지 않겠냐. 왜냐하면 11월 달에 우리 금리 인상하는 거를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특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4%대 성장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 예. 올해. 그러려면 4%까지 가려 그러면 4분기에 +1.04가 필요해요. 1%대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국가 저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풀었고 한 35조가 좀 풀렸거든요. 근데 15조 풀면은 0.1에서 0.2% 올라갑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지금 0.6에서 0.7까지 지금 순수하게 경제 분야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지 그래서 4% 지금 뭐 떨어지는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이번 주말에 28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3분기 GDP 실적치 그쵸.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 3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상치는 7%였습니다만 그게 시장 전망치가 3.1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 실적으로 한다면 시장의 전망치는 3.1보다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미국 시장은 덩달아서 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덜커덕 지금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영향을 네.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오늘도 확인시켜 드렸듯이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좀 발목을 잡으면서 좀 지지부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커플링을 언제쯤 좀 깨고 다시 동조가 될 수 있을지 우리도 좀 상승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게, 뭐, 어저께 이제 돌아가셨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좀 돌아가셨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 증시의 제1기 황금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뭐, 예, 85년, 일어나면 올라갔죠. 그렇죠. 85년, 89년까지 종합지수가 700%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그리워지는데, 재미난 것은 그때 장을 이끌던 종목들 있잖아요.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그다음에 그때 주요가 뭐냐면 의약품주였어요. 어디서 보던 구성 아닌가요? 그러게요.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잘한 점이 뭐냐면은 국민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포항제철의 정부 지분을 팔면서 이게 국민주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채국채국사에서 지금의 개미 투자자들의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타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우리 주식시장에도 연관 지으면 그때 굉장히 화랑장이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